여러분 안녕. 저는 오늘 천안의 상동 리조트 여기에 오늘 공무원들 대상으로 300명 정도 가까이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가 있어요. 스트레스 힐링 특강인데요. 천안에 이제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대규모 인원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강의예요.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비대면 강의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가 종종 취소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오프라인 강의로 변동 없이 갈 예정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는데 오랜만에 강의를 이제 대규모 인원 앞에서 하려니까 약간 긴장되네요. 많은 인원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또는 소규모 인원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좀 긴장이 좀 다른 긴장인 것 같아요. 이제 천안 상동 리조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지금 천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리조트에서 오후부터 교육이 있고 저는 지금 한 45분 정도 일찍 왔어요. 그래서 화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보통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일찍 오는 것 같고 이렇게 지역이 먼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제가 더 여유롭게 와요. 화장을 도착해서 할 생각으로 좀 여유롭게 오자. 그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다 화장하고 여유롭게 오면 좋은데 오히려 기본적인 화장은 집에서 하되 전체 화장보다는 그냥 피부 화장 정도만 하고 여기 와서 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차에서 하자 라는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옵니다. 그래야지 저도 도착해서 화장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늦지 않고 교육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되게 오랜만에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가 있어요. 거진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참여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많은 인원 앞에서 서려니까 살짝 긴장도 되면서 준비를 어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환경 공무원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힐링, 회복 탄력성 이런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인원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달아주세요. 많은 인원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방법. 일단 제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강의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첫인상이 뭐 좋게 한다, 예쁘게 보인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소개팅이나 뭐 선자리에서 그런 게 보이는 게 좋겠지만 강의는 뭐 강사가 예뻐 보여야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첫 시작, 즉 오프닝 때 앉아있는 교육생들이 이 강사의 강의를 들을만한가?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는 그런 오프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더 흥미롭고 또 이 교육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이 교육을 들음으로써 뭐가 좋은데? 라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것을 오프닝 때 넣어주시면 교육생들 입장에서 아, 한번 들어볼까? 어? 나 저거 필요한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프닝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오프닝을 대상에 맞게 또 내가 만나는 주제에 맞는 연령, 성별 그런 분들에 맞게 오프닝을 미리 꼭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프닝을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 오프닝을 강사님에게 좀 잘 맞는 그런 오프닝을 몇 개 종류를 미리 딱 준비해놓으시면 어떤 강의든 그 대상과 주제에 맞게 또 활용하실 수 있는 오프닝을 해놓으시는 게 좋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저는 강의를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싸준
도시락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휴게소에 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잠깐 쉬고 있어요. 어차피 사무실로 바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밥을 여기서 먹고 갈지 말지 고민 중인데, 일단 정장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서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저는 늘 정장 입고 가면 이렇게 편한 옷을 차에 두고 다닙니다. 운동화나 슬리퍼나 또 이런 조이지 않는 원피스 이런 거예요. 그럼 아마 이런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편한 옷을 입고 강의를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편한 옷을 입고 강의하면 이 자세도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저도 편한 자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듯하고 바른 자세보다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짝다리를 짓는다거나 뭐 팔짱을 끼는다거나 하는 그런 강의할 때의 좀 부자연스럽고 불필요한 자세들이 아무래도 좀 과하게 편한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것 때문에 편한 옷을 당연히 피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복장이 외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너무 편하고 막 되게 추리한 복장을 입고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도 강의를 듣고 또 강의에 임하는 강사의 자세가 표면적으로 좀 보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듣고 있는 교육생들도 나도 그냥 편하게 듣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사의 복장도 일단 좀 갖추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더 정장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화려하고 막 눈에 너무 띄고 막 과한 노출이 있고 그런 건 절대 안 되지만, 정갈하고 단정한 느낌의 그런 정장을 늘 입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입어야지 강사인 저도 복장에 맞춰서 행동과 태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편한 옷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거 아시죠? 구두 같은 거나 정장 핏대는 거 하루 종일 입고 있다가 이제 딱 갈아입을 때 그 편안함,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갑자기 졸리네요. 사무실 도착하려면 1시간 4분이 더 걸리는데, 일단 저는 휴게실에 가서 간단히 요기할 것들이 있는지 좀 보고 사올게요. 방금 휴게소를 다녀왔는데 막상 땡기는 게 없어요. 사무실 가서 햄버거를 중간에 픽업해서 갈 거예요. 저는 그럼 다시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너무 예뻐서 갑자기 카메라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6분 전인데, 와, 하늘이 너무 예뻐요. 저는 이런 시간 좋아요. 뭔가 해 노을 지는 시간, 뭔가 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 여러분, 같이 감상해요. 8시 38분. 저는 2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고요. 지금은 사무실 근처에 맥드라이브를 왔습니다.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9시인데 왜 사무실을 가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오늘 늦게 출근을 했고요. 바로 또 사무실 출근이 아닌 출장을 왔기 때문에 또 해야 될 행정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는 거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업무 효율이 좀 높거든요. 근데 저도 집에 가서 완전 씻고 바로 눕고 막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싶긴 한데, 그러면 또 너무 퍼질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맛있는 거를 들고 사무실에서 가서 먹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으니까. 집에 가면 아무리 노트북 가지고 가서 뭐 한다고 해도 잘 안 하거든요. 일단 먹고 일을 해야겠어요. 오늘 와서 해야 할 업무들은 강사 섭외 글 올려야 돼서요. 에듀이너스로 이제 강사 섭외 연락이 오늘 한 3건 정도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3건에 맞춰서 강사님을 섭외해 드려야 되는 게 또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거에 맞는 강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홍보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먹으면서. 그냥 우리는 관광객이고 외국 사람. 이제 다 먹었습니다. 건강한 신기하고. 캔바 디자인 플랫폼 사이트에서 인스타에 홍보할 자료를 만들어 볼게요. 이미 템플릿으로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무료로도 이렇게 그냥 기본 템플릿 만들 수 있고 이런 디자인 템플릿보다 쓸 수 있어요. 유료인 것도 있고 무료인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깔끔한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통 강의 섭외하는 글은 이렇게 올리거든요. 제가 보통 강사, 현직 강사분들이랑은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릴 리스, 스토리, 피드로 올립니다. 저는 오늘 3개의 파트너 강사 모집 글을 올릴 건데요. 오늘 강의 마치고 담당자분이 이제 카톡으로 사진이랑 영상 같은 거 보내주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오늘 잘 도착하셨나요? 하면서 다음에도 다른 강의 기회도 뵀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사실 강의할 때 이런 피드백 받으면 진짜 좋거든요. 저희가 강의 연락하는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있게끔 해놨어요. 갤럭시는 이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랑 이제 운전 중에 통화하거나 뭐 강의 전에 막 급하게 통화할 때는 제가 이걸 꼭 다시 듣고 소통에 문제 없이 정확하게 하려고 다시 듣고 있습니다.